롤라 이상민 빚과 출연료는 얼마? 요즘 대세 아이돌 못지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롤라 이상민. 롤라 하면 누구? 역시 이상민 그리고 천사를 찾아 싸바싸바싸바 김지연과 체리나 그리고 고영욱. 한때 춤꾼들만 다녔다던 문나이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춤꾼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명했던 분들이 지금의 서태지와 양현석 그리고 현진영씨, 듀스 등의 대단한 춤꾼들, 그 당시 브레이크 댄스와 여러가지 퓨전 음악들이 유행했었죠. 이상민은 그 당시 유명했던 홍대의 어느 바에서 들었던 레게 음악에 심취해 그때부터 혼성 듀엣으로 시작 레게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롤라의 이름도 레게 뿌리하고 합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감을 했었나봐요. 나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키여키엇. 이상민은 여러가지 음악도 하면서 제작자로서 많은 인기 스타들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코코 이상민씨 전 부인 이혜영씨도 있고 황고 그리고 선덕여왕 할 때 그 여배우 누구죠?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분도 길거리 캐스팅을 했다고 하던데요. 려원씨 히어키어키어 이제 생각났네요. 키읍 하여간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고 인기곡도 많았었죠.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는 빚을 갚고 있는 중인데요. 빚이 생긴 이유들을 다양한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듯 이상민씨도 돈도 떼기도 하고 잘 모르고 과시하기도 했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지금의 마인드였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패를 함으로써 다시 성공을 꿈꾸고 두 번 다시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니겠어요. 히어 제 생각이지만 키읔. 이상민씨 빚은 제가 알기론 69억 8천 정도?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거의 다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파산하지도 않고 스스로 그 많은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짝짝짝. 이상민씨는 브랜드 평판 1위로 현재 출연료 회당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이상이라고 해서 합니다. 대부분 어려우면 좌절하기 마련인데 이상민씨도 그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부인 이혜영씨와 이혼도 하고 유우하지만 이혜영씨도 재혼해서 잘 살고 있고 지금은 이상민씨와 친구 사이로 지낸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도 들어요. 얼마나 채무를 변제해서 압류가 해제되어 출연료가 본인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빚을 갚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죠. 미운오리 새끼에 나오면서 코세척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참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어려우면 본인 스스로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철저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기억. 이상민 씨는 1975년 2월 3일 생이고 작곡, 작사, 프로듀싱까지 했었고 큰 사업도 했었죠. 2000년대는 이상민 씨 시대라고 할 만큼 승승장구했던 유명한 프로듀서였죠. 현재는 하는 프로그램만 10개가 넘는지 키읍 하여간 앞으로는 두 번의 실패 없이 성공하는 멋진 모습 보면 좋겠어요. 이상민 씨 어머니도 미우새에 나오셨을 때 이상민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에게는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빚이란 단어 아래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오랜 시간 채권자들과 함께 하여서 인지 서로 간의 신뢰가 아주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채권자 한 분은 금융회사 광고까지 찍으셨더라고요. 키읔. 지금 생각하면 전 부인 이혜영 씨와 두 분이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패셔니스타에 왠지 모르게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서로 다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혼 사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두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지만 부부 사이 이야기는 부부들만이 잘 알겠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있든 듯, 없는 듯, 어디에 있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상민 씨가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 현실을 사는 분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각종 요리 솜씨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피부관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에서 앞으로 성공하세요.